이곳은 경남 남해군 남면 석방염 부근. 오늘은 석방염 부근 큰 방파제가 아닌 작은 방파제에서 볼락 낚시를 해본다. 이곳에 오기 전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월포 해수욕장 부근 방파제에서 볼락 탐색을 하였지만 별다른 조과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간조 코앞이라 월포 방파제의 서거리가 먼 포인트까지는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지는 관계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간조 시간에 인근에 위치한 방파제 중 이번 주 두 번의 출조 결과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낚시할 수 있을 곳이 이곳이라 온 것이다. 그래도 큰 방파제 출조는 두 번이나 한 관계로 또 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다면 조금 식상할 듯하여 작은 방파제에서 볼락 탐색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첫 볼락들에 숏바이트만 있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래서 큰 방파제로 가고픈 유혹이 느껴지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방파제로 와버렸다. 하지만 CR 좋은 볼락이 잘 낚이는 방파제 끝부분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낚시 잘 된다고 맨날 거기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식상해서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전 탐색에서 볼락 두 마리를 걸어 올리고 촬영에 들어간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입질이 끊겨버렸다. 이놈들이 왜 카메라에 부끄러워하는 것인지. 간간이 숏바이트만 일어나던 중 어렵게 한 마리를 걸어내버리고 만다. 좌우로 왔다 갔다를 하는 것을 보니 수심이 깊지는 않은 모양이다. 약간 기준치에 못 미치는 볼락이 잡혀 올라왔다. 이만한 거라도 따박따박 나와준다면 여기서 낚시해볼 만하다. 지그헤드를 제거해주고 놈을 방생해버린다. 이후로 입질을 전혀 하지 않는 볼락들. 이 자리가 날 방파제 끝으로 가면 CR 좋은 볼락이 많다고 가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환경과 여건이 날 방파제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혹의 결정적인 한방. 방파제 끝에서 낚시하시던 자반나님이 볼락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나 많이 잡아내신 것. 잘 되는 곳에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방파제 끝으로 이동 후 볼락 몇 마리의 손맛을 보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간다. 현재 방파제 끝 왼쪽 모퉁이에서 낚시를 시작. 집어등은 오른편 모퉁이쯤에 설치되어져 있다. 여기 도착했을 시 낚시하시던 조사님 두 분이 방파제 끝에서 낚시하시다가 철수하시는 바람에 자반나님과 본인이 현재 이 방파제를 둘이서 통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키트. 채비는 플로팅 타입 캐스팅볼에 0.5g 지그헤드를 사용. 채비가 집어등 불빛으로 지나오려 할 때 입질을 받아낸 것이다. 집어등 불빛에 볼락들이 집어가 제대로 된 모양인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노릴 곳은 집어등 불빛 앞쪽과 그 가장자리. 아무튼 오늘도 이곳의 볼락은 CR이 좋았다. 같은 곳에서 계속 촬영한다는 게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별 수 없는지라 이해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곳에서 볼락 탐사를 한다고 시간 허비를 많이 했다. 내일 출근 관계로 약 1시간 30분만 낚시를 하고 철수를 할 것이다. 1시간 30분 만에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이 포인트에 기거하는 CR 좋은 볼락들에게 진심 어린 협조를 적극 바라는 바이다. 촬영에 아주 협조적인 볼락이 내 채비를 또 물어준다. 역시나 입질이 들어온 곳은 집어등 불빛 부근이다. CR은 이만하다.
당일 낚시에 아주 협조적으로 임하여 잡혀나와 주는 몰락들은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란 말이다. 대신에 오늘 잡히는 몰락들은 전부 자반난인 집으로 방생할 것이니 목숨에 대한 합의 및 효부는 자반난인과 의논하여 결정하길 바란다. 나와는 아주 무관한 일이니 내게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낚시하던 자리를 무려 우측으로 약 6m를 이동하여 낚시를 한다. 또 그 우측으로는 자반나님께서 낚시를 하고 계신다. 현재 집어등 불빛 외에서는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이다. 기트, 계속해서 나오는 자리에서만 볼락이 나오고 있는 중. 오늘따라 이놈들이 집어등 불빛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모여든다. 앞전 출조시엔 집어등 불빛을 비춘 이후로는 입질이 뜸해져 꺼버렸었는데, 그래서 포인트의 판단을 하루 해본 낚시의 데이터로 여기는 이렇다라는 쉽게 단정지어서는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하루하루 기상과 물때 시간 및 여러 여건들에 따라 포인트는 그때마다 해상 어종이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볼락들. 현재 물때는 간조를 찍고 들물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간이다. 자반난인과 함께 집어등 불빛 안팎을 집중적으로 공략 중이다. 본인의 채비는 전과 동일하게 캐스팅 볼 채비, 자반난임은 지그헤드 채비로 볼락을 공략하고 있다. 촬영 시작한 지 현재 1시간째, 본인은 이제 약 30-40분만 낚시를 하고 철수해야 된다. 기트, 촬영에 아주 협조적인 볼락이 내 채비를 또 물어준다. 이 착한 볼락, 촬영에 아주 협조적으로 임한 이 볼락 또한 자반나님에게 방생해 줄 것이다. 넌 자반나님 집으로 가면 복 많이 받을 것이다. 가서 부디 짧은 시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가길 바란다. 오늘도 역시 볼락의 입질 패턴은 캐스팅 후 천천히 리트리브만 하면 톡하는 짧은 어신과 또는 급격하게 묵직해지는 로드의 무게감의 볼락이 채비를 덤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입질 패턴이다. 그런 어신이 있은 후에 로드를 강하게 챔질하기보다는 가볍게 쭉 끌어주면 볼락은 지그헤드에 걸려 히트되어 잡히고 있다. 간조를 찍고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볼락은 더 활성도가 높아졌는지 잘 잡히는 중인데. 불현듯 포인트의 볼락들이 소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 두세 번의 캐스팅에 나오던 볼락이 여섯 일곱 번 정도의 캐스팅에 나오기 시작했다. 자반나님의 라인이 딸려 나오고 있다. 내게 걸린 볼락이 딸려 나오면서 자반나님의 라인을 감고 나온 것이다. 지금부터 조심해서 놈을 올려야 된다. 여기서 줄이 더 꼬여버리면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이다. 50을 바라보는 남자 둘이서 노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눈으로 서로 협동하여 연구 분석을 통해 엉킨 라인을 풀고 있다. 이쪽으로 넣었다가 좌로 두 번 돌린 후 다시 이쪽으로 통과시켜 후로 몇 바퀴 돌린 후 엉킨 라인을 풀어냈다. 줄 푸는 동안 지그헤드에 달려있느라고 힘들었지. 힘들었으니 자반나님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가려무나. 물이 들면서 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볼락의 입질이 아주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 간간이 들어오는 입질은 집어등 부근에서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올라오는 시야는 과히 나쁘지 않으니 남은 시간 열심히 탐색해서 한 마리라도 더 볼락을 뽑아내야 한다. 이 씨알이라도 간간이 올라와 준다면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충분히 낚시에 임할 수가 있다. 12시 20분을 넘긴 시간. 지금 철수해 집에 도착하면 1시를 훌쩍 넘긴다. 자반나님께 들어온 입질. 로드의 휨새를 보니 씨알이 작아진 모양이다. 멀리서 얼핏 보니 씨알이 그렇게나 작지는 않은 듯한데 씨알이 큰 것 같으니 낚시를 연장해볼까. 그래 30분 연장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찰나 자반나님께서 잡았던 볼락을 방생하신다. 그렇다면 정말 간간이 올라오는 녀석에 씨알이 작아졌다라고 판단. 더 이상 낚시는 시간 낭비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당일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몇 마리 안 되는 볼락. 그래도 씨알은 좋다. 이제 이곳 포인트는 잠시 접고 다음에는 다른 포인트에서 볼락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